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3대 신사라고 불리는 스미요시 신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프닝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스미요시 신사에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제1의 스미요시 신사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에는 3대 스미요시 신사가 있어요. 오사카, 그리고 시모노세키, 그리고 지금 이곳 후쿠오카의 스미요시 신사가 바로 그 일본의 3대 스미요시 신사입니다. 일본 전국 단위로 따지게 되면요, 일본 전역에 약 2129개의 스미요시 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은 바로 이곳 후쿠오카에 있는 스미요시 신사입니다. 그 역사가 1800년이 넘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도 있는 후쿠오카의 스미요시 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에 가게 되면 꼭 등장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데미지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요, 참배객이 몸을 정갈이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시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 국자로 물을 떠서 양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손에 물을 모아서 입을 헹구고, 그리고 남은 물로는 국자를 씻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손만 씻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이곳 스미요시 신사의 본당입니다. 그리고 이곳 스미요시 신사에서는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의 무사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곳 스미요시 신사에서는 바다의 삼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신사에서 꼭 등장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오네요. 바로 오미쿠지죠. 바로 길흉을 점치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굉장히 예쁜 풍경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시러 가시죠. 풍경들이 굉장히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장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유메 무스비 후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어주는 풍경이라는 뜻인데요, 뭐 꿈을 꾸는 풍경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마음에 드는 풍경에다가 거기에 본인의 바램을, 소원 등을 적어서 놓으면 바람에 따라 이것이 울리면서 그것이 신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300엔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사에 가게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하나 더 나왔네요. 바로 에마라고 부르죠. 이 에마는요, 일본에서 신사나 사원 등에서 소원 등을 담아서요, 복납을 하는 그림을 그린 목판을 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풍경의 왼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은 무서워 보이는 그런 동상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고대의 리키시상입니다. 여기서 리키시라는 거는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역사인데요, 그 뜻은요, 스모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손바닥 쪽을 보면은 힘 역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대부분 이곳에다가 자기의 손을 대거든요. 그렇게 손을 대면 그 리키시, 그 힘센 사람의 힘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미요시 신사 내부에 이나리 신사가 하나 보입니다. 이 토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속계와 신이 살고 있는 신계의 경계를 그 구분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신의 경계인 신계로 들어가는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이나리 신사의 이나리 신은요, 쌀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 신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동물을 꼭 고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우 동상들이 보이죠?
왜냐하면 이나리 신이 그 메신저 역할로서 선택한 동물이 바로 여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계로 들어가서 신사에 도착하게 되면 그 봉헌을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요. 그냥 참고 삼아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사에 도착하면 반절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을 그 상자 위편이나 봉헌하는 곳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함 위에 큰 줄이 걸린 방울이 있는데요. 신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방울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울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두 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손뼉을 두 번 칩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을 모으고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반절을 하는 것이 그 순서라고 합니다. 참고삼아서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노조키 이나리 신사가 하나 더 보이는데요. 여기서 노조키라는 것은 무언가를 엿본다 그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안쪽을 잘 보면은 거울이 하나 있고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요. 조금 더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제 스미요시 신사에서 나와서 바깥쪽으로 와보니까 또 다른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요. 미카 에비스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카 에비스 신사에 도착을 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본당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본당 왼쪽편에는 에비스 신이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비스 신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이 에비스 신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나 익숙한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에비스라는 맥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에비스 맞습니다. 이 에비스 신은 칠복신 중에 한 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번창을 관장하는? 관장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번창을 의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에비스 신은 보통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오른손에는 낚싯대를 잡고요. 왼쪽에는 돔, 그러니까 돔이라고도 부르죠. 그 생선을 안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업의 신이었는데 어획한 물고기는 쌀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차츰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게 되면서 농업과 상업 모두를 번창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스미요시 신사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